자, 의문사 투부정사 해석.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 해야 할지를 붙이는 거야.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 자, 이건 명사적 용법으로 취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의문사줄 중에서는 괜찮은데 why는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투부정사를 절로, 원래 의문사는 뒤에 주어 동사 붙는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 그지? 그래서 바꿀 수 있는데 should가 들어가야 돼, should. 해야 할지라는 표현이니까. 그 다음에 투부정사에는 주어가 없지, should도 없어요. 투 다음에는 동사 원형 쓰니까. 근데 의문사 절에선 넣어줘야 돼. 자, 고난도. 의문사절로 바꿀 때 의문사 뒤에 넣는 주어가 문장 주어와 다를 수도 있다. 자, 고난도까지 한 번에 갑시다.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What to solve this? 무엇을 이걸 풀어야 할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내용상 what이 아니라 how로 바뀌어야 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이런 문제도 나와요. What이나 how. 자, he knows. 그는 알아요. 왜 그녀를 도와줘야 하는지가 아니야. Why 다음엔 투부정사를 못 쓴다 그랬어? 그러니까 why he should help her. 여기 help를 또 빼먹었다. 자, 왜 그녀가, 그러니까 why가 투부정사 안 되니까 이렇게 절로. 자, I can't decide. 나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Where to put this book? 어디에 이 책을 둬야 할지. 의문사 투부정사. 어디에 이 책을 두어야 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 근데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요렇게 할 때 주어랑 should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투부정사에서는 없어도 생각해서 써야 돼. 자, I know. 나는 알아요. Where I should wash my hand. 어디에서 내가 내 손을 씻어야 할지 나는 압니다. 했을 때 where to should가 빠져야지. 투부정사에는 should가 안 써. 그래서 where to wash my hand. 자, she advised me what to buy. 그녀는 충고했습니다, 나에게. 이거 이제 사형식으로 사용된 거고, 무엇을 사야 할지를 나에게 충고했습니다. 자, 여기를 what she should buy. 이게 틀렸지. 내가 사는 거지. 그래서 문장 주어랑 다를 수도 있어.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she advised me what I should buy. 이게 고난도예요.